너무 해보고 싶은 연극이어서 일단 참여를 하게 됐고요. 사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제 처음 이제 저는 아이돌인데 사실 저희 팀하고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또 많은 배우분들과 이게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건 또 처음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많이 배웠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준비 기간이었고요. 앞으로의 공연이 두 달 동안의 공연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달 동안 즐겁게 공연 같이 해봐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예, 찬미 배우, 예, 또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죠. 우리 찬미 배우 어떠세요, 소감이? 네, 우리 집의 외환니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연극이 처음이라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았는데 일단 함께하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다 챙겨서 알려주시고 이래서 너무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던 작품을 연극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있을 두 달 동안 열심히 잘 해볼 테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유경 배우. 네. 네.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유경 배우. 어떤 소감을 갖고 얘기를 할지 너무 기대를 하면서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이 우리 집의 외환이라는 좀 더 가까이. 웹툰을 함께 정주행했던 사람인데요. 이 정말 재밌게 봤던 이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재연할 때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연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잘 도와주셔서 무슨 표정이시죠? 도와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연습할 수 있었고 동생들, 오빠들 너무 잘 도와줘서 공연 너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혹시 뭐 중간에...